예. 자, 이번 시간에 교재 그 517쪽에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이 교재 517쪽에 5번 문제. 자,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 원가를 다른 말로 가공비, 같은 말입니다. 가공비, 가공 원가. 우리가 제로비 하잖아, 그죠? 제로비를 다른 말로 제로 원가. 우리가 비용을 원가와 같은 뜻을 씁니다. 그러니 제로비 하는 게 제로비용이잖아, 그죠? 제로비용. 그 제로비용, 비용 대신에 원가를 넣어가, 제로원가. 노무비용 대신에 노무원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나오면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아, 가공원가를 하면, 아, 가공비. 예, 가공비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9월의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가 계산 시에 평균법을 사용할 경우에 월말 제공품에 포함된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고, 직입 재료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공손품은 없다 그랬습니다. 공손품이라는 거는 공손품, 공장에서 손 파손된 품, 그걸 공손품이라 합니다. 파손품이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이제 원가성이 있으면은. 원가에 포함하고, 그 원가성이 없으면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공손품. 자, 지금 묻는 게 뭐냐? 월말 제공품 재료비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그 월말 제공품이 있는데, 이 월말, 자, 보세요. 이 기말 제공품인데, 요 기말 제공품에 그죠? 요게 얼마고 이 말이죠. 요거요. 얼마고 이 말. 요게 얼만데, 이걸 이제 구분해 버리죠. 그죠? 재료비 얼마고 요 속에 재료비가 얼마고, 가공비가 얼마고, 요래 물어봐요. 구분해서. 그,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요걸 합한 거, 요걸 물을 때 이제 전체잖아. 그죠? 원가, 기말 원가 얼마고 묻기도 하고, 재료비 얼마고, 요래 묻기도 하고, 가공비 얼마고, 요래 묻기도 합니다. 요거 합한 게 요거잖아. 그죠? 그세 가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뭐를 묻는지 아셔야 되죠. 그죠? 그 기말 제공 이거 전체 금액 얼마고 이 말을 이제 원가 얼마고 이런 묻기도 하고 요 속에 들어있는 재료비 얼마고 가공비 얼마고 이렇게 요거 구하기도 하고 요거 구하기도 하고 요거 구하기도 하고 묻는 게세 가지 종류다. 그럼 우리는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죠? 요거 묻잖아요. 요거. 우리는 요것도 구해보고 요것도 구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거 구하면 이것도 알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재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무슨 법을 하라 그랬습니까? 평균법. 그죠? 그거 보시면은 우리 문제에서 딱 제하고 제시해 놨잖아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평균법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오세요. 자, 우리는 평균법이라는 식은 초당 완말말 해 놨잖아. 여기 평균법이다. 일단 알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건 뭘 구하라? 그렇죠. 재료비 구하라 그랬죠. 직접 재료비 구해 보세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합니다. 그대로, 이제, 요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초당 완말말 알고 있죠? 그죠? 대입합니다. 자, 기초, 뭐, 제로비. 그죠? 초, 제로비. 아시겠죠? 기초, 제로비. 기초 재고액, 제로비. 같은 말입니다. 그죠? 기초 제로비 찾으세요. 기초 제로비 한번 찾아볼까요? 예. 그 아래 자료가 나와 있죠? 그죠? 보면서 찾으세요. 기초 재료비가 얼마죠? 월초 제공품에 직입 재료비 나와 있잖아. 얼마? 24만 원. 같이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장 가 있죠? 그죠? 연습장에다 쓰면서 하세요. 쓰시면서 예,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헷갈려 버립니다. 하나 쓰세요. 보십니다. 저 같이 하셔야 되니까. 자, 기초 적었죠? 그죠? 그다음 요거 딱. 당기 뭐 제로비 당기 제로비 찾으세요. 그거 보니까 당월 착수에 제로비가 나와 있잖아. 얼마? 그렇죠. 74만 원.
곱하기. 예. 요거 뭡니까? 완, 완성 수량. 자, 찾아보세요. 어, 없네? 없죠? 그런데, 자, 보세요. 월초 수량이 800개가 있었고, 당월에 착수, 2,000개를 착수했다, 그죠?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다가 넣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모두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2,800개 만들어야 되잖아. 지난기에 넘어왔던 게 800개가 있었고, 이번에 들어간 게 2,000개니까 2,800개잖아, 그죠? 그 2,800개 중에서 월말에 남아있는 게 400개 남아있다는 거는 몇 개 만들었단 말일까요? 그렇죠. 2,400개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더. 월초에 800개가 있었는데, 당월에 착수한 게 2,000개가 있으니까 2,800개잖아, 그죠? 그 중에 월말에 남아있는 게 400개 남아있다는 거는 몇 개 만들었습니까? 2,400개. 알았다, 그죠? 플러스. 자, 월말 전부 수량. 자, 이제. 네. 월말 수량이 400개다, 그죠? 예, 400개인데, 좀 이상하다, 그죠? 옆에 뭐가 있습니까? 완성도가 25% 있네. 요거 좀 이해하고 갑시다. 뭐냐? 지금, 공장에, 이게 지금 여기에, 그죠? 이 올, 지금 현재 월말에 보니까 400개 있는데, 완성된 정도가 25%다, 이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25%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25%. 100% 완성되어야 제품이 되는데, 25%까지만 완성되었다, 이겁니다. 요거 뭐냐? 25% 완성됐다면은, 우리가 수량으로 환산하면은 요거 몇 개가 될까요? 100개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완성품 환산 수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산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400개로 할 건지, 요 25%면은 100개잖아. 그죠? 100개만 할 건지, 요게 문제가 되잖아. 자, 다시. 월말 현재 재고가 400개가 있는데, 400개, 월말 수량을 400개로 볼 건지, 그게 말하면 완성된 정도가 25%니까, 요걸 환산해서 100개로 볼 건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갈림길 딱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제시해 줍니다.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단서조항이. 자,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었다. 요 말이 나오거나,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됐다. 요런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요 말 대신에 또, 요렇게, 요 말 대신에 공정 전체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 말이 꼭 주어집니다. 그러면 간단히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제조 차수에 전부 다 하거든 무조건 100%로 가정해버립니다. 100%. 제조 진행에 따라 드리다 하거든 완성도로 해라. 자, 제조 차수에 전부 투입도 하면은 100% 하라 하니까 여기 100%잖아. 그죠? 몇 개? 400개. 하면 되고,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됐다 하거든.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발생했다 하거든. 완성도로 해라. 완성도로 하면 몇 개? 100개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 경우는 몇 개? 400개로 하고, 요 경우는 몇 개? 100개로 계산하세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딱 체크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문제를 풀 때 다시 제가 이걸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를 이제 투입할 때 요 400개를 공장에 다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몽땅.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한 50개 만들 재료 집어넣고
만들어 봐가면서 다음에 또 한 30개 엮고 재료를 갖다 다음에 또 한 100개 엮고 이런 식으로 제조 진행에 따라 공장에 집을 이어줬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인데 우리는 결론만 딱 생각하고 있다가 전부 투입도 하거든 뭐 좀 몇 프로 한다? 100% 해버려라. 알겠죠? 진행에 따라 투입되거나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전을 하더라도 완성도를 해줘라. 몇 개를 한다? 100개를 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걸 알고 이제 문제 풀어나갑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얘 와서 보니까 이제 자, 월말을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적어야 되잖아. 적어야 되는데 지금 뭐죠? 제로비잖아. 그죠? 자, 이제 책을 보세요. 5번 문제 두 번째 줄을 봅니다. 두 번째 줄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이랬네. 밑줄 치세요. 공정 초에 다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몇 프로? 100%. 그죠? 그 100%면 몇 개? 400개. 분의 400개. 끝. 끝났습니다. 네. 그럼 여기 답이 나오겠죠. 그죠? 계산. 요 계산하면, 요래 하면 얼마죠? 98만원. 곱하기 28분의 4니까 7분의 1이네. 7일은 774, 14만 나옵니다. 이렇게. 맞죠, 그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이거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이거다. 14만 원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 몇 번? 4번이네. 답이 나왔죠?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도, 예? 요렇게 딱 요다 집어넣어 버리면 단순하잖아.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다시 한번 혼자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고 두 번 풀어보면 아주 아 쉽네 이럴 겁니다 아마. 자 됐죠 그죠? 자 이번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항상 두 가지를 그랬습니다. 지금 시험 거기 문제 답은 구했습니다. 평균법에 의한 이번에 가공비한 구해보겠습니다. 가공비 그죠? 가공비 아시겠죠? 예. 가공비 이거 두 개라고 했잖아. 제로비와 가공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항상 두 개. 자 구합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그대로 초 가공비 기초 가공비 찾아볼까요? 기초 가공비 한번 찾아보세요. 기초 가공비 얼마? 그렇죠? 3만 원 플러스 단기 가공비 찾으세요. 단기 가공비 얼마입니까? 단기 가공비 얼마? 47만 원. 예. 곱하기. 완성 수량. 똑같습니다. 그죠? 800개에서 착수가 2,000개 되었으니까 2,800개잖아. 2,800개에다가 400개 월말. 완성 몇 개? 2,400개. 플러스. 이제 말입니다. 그죠? 말. 자 문제 교재를 보세요. 두 번째 줄 다시 봅니다. 두 번째 줄에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제조 진에 따라 투입된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럼 뭐라 하라? 완성도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몇 개? 100개. 그죠? 여기는 100개 들어가야 되겠네. 100개, 분의 100개. 요게 답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50만 원이네. 그죠? 곱하기. 요라니까 25분의 1. 2만 원 나오네. 그죠? 2만 원. 그럼 재료비는 14만 원이고 가공비는 2만 원이니까 원가는 얼마? 16만 원.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원가. 항상 묻는 게 세 가지입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 얼마고 기말 제공품 가공비 얼마고 기말 제공품 재료비 얼마고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평균법과 선이 구분되니까 결과적으로 세 개, 세 개를 물으니까 여섯 개를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이 문제를 이제 우리 평균법이 아닌 선입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연습장에다가 또 적으세요. 자, 이제 우리 이리 와서.
같이 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선입 선출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당 곱하기 완말초. 아, 여기 있던 이제 초가 없어졌잖아. 그죠? 완말초분의 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제로비. 선입 선출법에 의한 제로비다. 그죠? 아, 제로비. 제로비를 구해 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당기 제로비 찾으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책을. 당기 제로비 찾아볼까요? 얼마입니까? 74만원. 어, 74만원 곱하기. 이렇게 불가능해. 그죠? 그럼 이제 완성 수량. 완성 수량은 800개에서 2000개 더해가지고 400개 빼면 되니까 몇 개? 2400개네. 그죠? 플러스 말, 말, 말. 지금 뭐죠? 제로비잖아. 그죠? 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초에 모두 투입된다 그랬죠? 공정초에 모두 투입된다. 100%, 100% 몇 개? 그대로 100% 몇 개? 400개잖아. 그죠? 400개 분의 400개. 하고 나서 마이너스 초, 초. 그 기초도 마찬가지 몇 개? 800개 나와 있죠? 그죠? 800개 그대로 100%, 그대로 100%. 예, 800개 그대로. 아, 800개 맞네. 이제 끝났다. 그죠? 요게 바로 뭐냐? 제로비 구한 겁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식무 세워놓고 갈게요. 가온비 한번 구해봅시다. 가온비. 예, 자, 당기 가온비 찾아볼까요? 당기 가온비. 당기 가온비 얼마입니까? 얼마? 47만원 곱하기 그대로. 예. 완성 수량은 2400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말 수량입니다. 말, 말. 말은, 자, 책을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가온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도에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를 한다? 완성도를 한다 그랬죠? 완성도를 하면 몇 개? 월말 400개 25%인가 몇 개? 100개잖아. 그죠? 100개. 100개 분의 100개. 그죠? 25%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초. 기초가 지금 800개죠. 그죠? 800개지만 그 완성도 몇 프로? 25%잖아. 그죠? 800개에 25%인가 몇 개? 200개네. 어, 요거는 200개. 예,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거는 계산하면 74만 원입니다. 곱하기 요거 더하고 빼니까 2000분의 400. 그럼 5분의 1. 5, 1은 5. 5, 4, 20, 5, 8이 40. 14만 8천 원 됐죠. 그죠? 요거 계산해 볼까요? 47만 곱하기 요거 하고 2500이라 하면 23분의 1. 이건 딱 안 떨어지네. 그죠? 예, 약 2만. 예, 약 2만이다. 그럼 이제 제로비는 요거, 가공비는 요거, 원가는 더 하면 되니까. 그죠? 더 하면 16만 8천 원. 이거는 무슨 법? 선입선출법. 이거는 무슨 법? 평균법. 평균법과 선입법. 자, 다 했습니다. 이제 종합원계산이 끝나버렸죠. 그죠?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은 종합원가계산의 기말 정품 구하는 거는 요 문제 있죠. 요거, 요거. 요 문제 하나를 갖다 표준문제 삼아가지고 좀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아하, 월말 구하는, 요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월말 정품, 원가를 구하는 거는 더하면 되고, 제로비 구하는 거는, 그죠? 따로, 가온비 따로. 또, 선입선출법에 대한 제로비, 가온비, 원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좀 아실 거는, 보세요. 100개가 들어갔다가 7개 완성됐습니다. 그죠? 몇 개 남아있으면 3개 남아있죠. 그죠? 3개 남아있잖아요. 이게 지금 완성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가 완성됐다.
그몇 개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21개잖아, 그죠? 30개 70분, 21개죠. 실제 완성된 건 70개잖아. 여기다가 이걸 하고 더한 거 몇 개, 91개가 되죠. 이걸 우리가 환산 수량이라고 합니다. 환산 수량. 우리가 이제 기말이면 30개가 있지만은 70% 정도가 완성되었으니까 이걸 환산하면은 완성된 걸로 환산해 보면 21개잖아. 그 실제 완성된 거 70개죠, 그죠? 요거 더하면 91개잖아. 이걸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요 숫자 있죠? 요거. 분모. 요 분모 있죠? 요 분모를 뭐라 보라느냐? 완성품 환산수량이라 이랍니다. 숫자는 빼버리고 그냥 환산량이라고 하죠. 완성품 환산량. 그냥 앞으로 문제에서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묶어들라. 아하, 분모, 분모 수량이다, 그죠? 요거 완말 평입 때는 완말 요거 묻는구나. 선입일 때는 완말에다가 마이너스 초. 요걸 뭐라 부른다? 완성품 환산량. 아시겠죠? 완성품 환산량. 예. 요거 묻는 게 완성 환산이야. 그럼 더 쉽겠네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완성 환산에 묶어들라. 아하, 요거구나. 분모. 알았죠? 분모. 환산수량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이론 설명을 이렇게 끝내고,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515쪽입니다.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로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 정후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자, 문제는 무슨 법이다? 선입 선출법. 이리 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쪽으로 와서, 이리 와서. 예, 이 문제입니다. 그죠? 와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기말 정후 원가 구해봐라 그랬네. 원가를 하는 건 항상 구분하세요. 원가를 하는 건 다시 이루어세요. 보세요. 기말 정후 원가를 하는 것은 구분하면은 뭐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그죠? 그 시험 문제가 이거 묻기도 하고 요거 묻기도 하고 요래 묻기도 한다고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또 헷갈리면 안 되고 이게 전체 금액이잖아. 그 요걸 세분해서 재료비 가공비 구분한다. 알았죠? 지금 요거 묻잖아. 요거 묻는 게. 그럼 이제 그거 딱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재료비, 가공비 구분 없네, 그죠? 쉽겠네. 바로 들어가면 된다, 그죠? 바로 해볼게, 보세요. 그러면은, 당기. 자, 당기. 뭔가 얼마죠? 그렇죠. 210만 원 나와 있네. 곱하기. 바로 하면 되죠, 그죠? 원 몇 개? 완성순환 몇 개? 2300개. 그죠? 플러스, 말 몇 개입니까? 말, 기말 몇 개? 200개네. 200개, 완성도 몇 프로? 50%네. 그러면은 200개로 할 건지 50%, 100개로 할 건지 구분해야 되잖아. 그럼 문제에서 뭐라 되겠습니까? 진척도에 따라 소비된다 그랬죠. 그럼 뭐라 해야 된다? 완성도를 해야 되니까 200개에 50%가 몇 개? 100개. 그죠? 100개분에 100개. 마이너스 기초. 기초가 몇 개? 500개잖아. 500개에도 진척도에 따라 소비되니까 500개의 완성도가 50%니까 몇 개? 400개. 답입니다. 아시겠죠?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210만원 곱하기 20분의 1이니까 얼마? 요거 105 나오겠네. 105, 그죠? 1번 정답. 그 이런 거 이제 계산할 때 동그라미 뒷자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앞자리 보고. 아, 요, 딱 보니까, 그죠? 딱 나오잖아, 그죠? 요, 2로 나누마. 105 나오잖아. 21 나누기 2. 요게 지금 2초이니까, 요게, 맞죠, 그죠? 20분의 1이잖아. 2분의 1. 20분의 1이지만, 하여튼 2니까, 요 2로 나눠버리니까, 1, 요 2 나누마. 105 나오잖아. 그죠? 105. 105. 이런 걸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이걸 계산을 해가 105000 동그라미가 몇개 있는지까지 그거 할 필요 없잖아, 그죠? 딱 보면 105 나오네. 정답 1번. 이런 식으로 답 찾으세요. 예, 이번에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4번 문제. 4번 찾았습니까? 4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김의 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해 봐라. 이번에 이거네. 평균법이네. 요거 요거. 그죠? 평균법. 이것도 원가네, 그죠? 자, 방금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초당 그랬네. 찾아보세요. 초 얼마? 70만 원. 당 얼마? 당기제 260만 원. 곱하기. 완성순항 몇 개? 1000개 나와 있네. 플러스. 월말 청소 몇 개? 2200개네, 그죠? 완성도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로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그랬습니다.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뭐, 완성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200개 50%가 몇 개? 100개입니다. 끝. 330. 11분의 1이니까 이런 필요 없고, 11. 33에다가 1 나오고, 33 나오네. 33에다가 1이니까 3이잖아. 3 나오네, 33. 3 찾으세요, 3. 4번이네, 정답. 3. 그죠? 계산이 갖다 댈거 없었잖아요. 이런 건좀 또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 걸리잖아, 그죠? 딱 보니까, 330. 11분이 이거 11. 33. 여기 33이잖아. 이거 11. 딱 보면 3. 3 찾으면 돼요, 3. 4번 정답.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6번 한번 보세요. 6번. 주식회사 한영은, 예, 종합원가를 하고 있다. 예, 하고 있는데, 기말점은 180개에 대하여 제로비는 100%, 고음의 70% 완성률이다. 완성 후 환산은 단위당 제로비가 가운데 750원, 250원이라면 기말적 원가 얼마고 물었네. 요거 얼마고 묻잖아요. 요거. 그런데 여기 얼마 물으면서 요거 주어졌잖아, 그죠? 기말적 제로비가 몇 개? 180개. 그죠? 대하여 100% 완성 100%를 그랬네. 요 가공비는 100%가 180개잖아, 그죠? 가공비는 몇 개? 가공비는 몇 개입니까? 네, 180개잖아. 요거는 180개에 뭐냐 하면은, 다시 볼게요. 요거는 지금 원가 모두 180개인데, 요게 100%니까 180개잖아, 그죠? 요 180개에서 요거는 몇 프로? 70%를 그랬잖아. 그럼 요 70% 하면 몇 개? 126개잖아. 그죠? 여기에 단가가 얼마? 제조비 단가는 얼마다? 750원이다. 공장은 얼마? 250원이라 그랬네. 그럼 이거 얼마고? 그럼 요거 얼마고 묻잖아, 요거. 그럼 요거 계산하면 7일인 7일 하고 하니까 13만 5천 원. 요 계산하면 1, 12, 315.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세요. 저는 암산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이 뭐 암산 안될 겁니다. 이거는 7인 7 하고 하면은 13원 맞고.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세요. 예. 이거 하면은 450 나오네. 그죠? 450. 이렇게 45만 원 나왔네. 뭐 틀렸네. 그죠? 어디 잘못됐을까요? 아하. 요게 35,000, 31,500인데 제가 하나 더 가버렸네. 이렇게. 예, 가서 그렇습니다. 166. 예, 됐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8번 한번 보세요. 예. 서도의 기초재원품의 는 4,000단위. 4,000단위 나오거든. 단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개도 몇개 가는 것도 되고 뭐몇 메다도 되고 몇 킬로그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쉽게 몇 단위 이래 나오면은 몇개 이래 생각해 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우니까 몇개 이런 식으로 4,000개다.
진수도는 40%다 그죠? 3만 개를 새로 투입했고 2만 상이 완성되었다. 기말이 70%라면은 평균법으로 할때 제로비 완성분 환산량 밑줄 치세요. 제로비 완성분 환산량 묶습니다. 그죠? 제로비에 지금 평균법은 여기잖아. 그죠? 완성분 환산량 요거잖아. 요거 요거 몇 개고 이 말이요. 묻는 말 알겠죠, 그죠? 그러니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묻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뭘 묻는지, 그죠? 요거 묻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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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몇 개고, 요 말. 아셨죠? 그러면은 완성 수량이 몇 개인지 얼마 되잖아, 그죠? 완수는 몇 개입니까? 찾아보세요. 몇개 완성됐다 그랬습니까? 예, 2만 4천 개네. 요게 2만 4천 개네. 완성됐다 그랬네. 요거 말하면 되잖아, 말, 그죠? 말, 말, 말이 몇 개입니까? 자, 말이 그안 나왔네, 그죠? 말, 우리 한 사람 되죠? 기초에 4,000개 있었고, 3만 개를 투입했다. 그러면 3만 4,000개잖아. 3만 4,000개 중에서 2만 4,000개 완성되었으니까, 몇개 남았습니까? 만개 남아있죠? 기말이, 그죠? 만개 중인데, 만 개인데, 지금 기말이 지금 만 개인데, 진척도가 70%라 그랬습니다. 근데 묻는 조건이, 제로는 공정초에 투입된다 그랬잖아. 공정초에 투입된다 그럼 몇 프로? 100%니까 몇 개? 만 개. 그죠? 여기 만개 돼야 되겠네. 다음 얼마? 3만 4천 원. 그죠? 정답 3만 4천 원.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9번도 한번 볼까요? 9번. 예. 여기서 보니까 지금 묻는 거, 아 이번에 선입 묻습니다. 뭐 선입 이리 와야 되겠네. 이리 와서 그죠? 선입이 돼. 이제 이리 와서 이리 왔습니다. 여기 와서 묻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선입에 대해서 때 예, 지금 묻는 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고 묻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두개 계산해 봐라 그랬네요. 제로비도 계산해 보고 가공비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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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요건데. 제로비로 몇 개고, 가공비 몇 개고, 이런 거 묻잖아. 그럼 요 부분 되지 뭐, 그죠? 완성 수량 찾아볼까요? 완성 수량, 완성 수량 찾아볼까요? 38만 개가 완성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플러스, 말 한번 찾아볼까요? 말, 말, 말. 6월 30일 말이잖아. 그죠? 말에 지금 3만 개,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 보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 그죠? 그거 보면은, 지금 차수치에 전부 투입된다든가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말이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무조건 그 퍼센트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인데, 감평 같은 경우는 조건을 거의 안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퍼센트가 나와 있다는 걸 퍼센트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는 항상 주어져요. 주어져 왔는데,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거 보면 80%잖아. 그죠? 그럼 3만 개에 80%가 몇 개? 2만 4천 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초. 그죠? 초는 6만 개에 65%니까 3만 9천 개죠. 3만 9천 개. 그럼 이제 가공비 한번 가볼까요? 가온비에 보면 40%잖아, 그죠? 40, 3만 개에 40%니까 12,000개죠. 초는 6만 개에 30%니까 18,000개 되네, 그죠?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더하고 빼니까 36만 5,000개. 요거 더하고 빼니까 37만 4,000개. 아니, 잘못됐네. 아, 맞는 거네. 365, 374. 365374. 맞네, 그죠? 정답 5번입니다. 예. 하나 더. 13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번 한번 보세요. 13번. 예.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아, 그거 중요하다, 그죠? 딱 적고. 기말 좀 원가를 나오고. 자. 문제가 지금 이거잖아. 평균법이니까. 이리 왔죠? 이리 왔다고. 이리 와서. 이 문제인데, 지금 묻는 게 보면은, 기말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예, 묻는데, 이 문제잖아. 그죠? 이 문제는 아셨죠? 자, 초당 완말 말이다 하는 거 알고,
기초 찾아보세요. 기초가 얼마입니까? 기초. 지금 보니까 409250. 플러스 단기가 얼마죠? 단기 250만 원 나와 있네요. 그죠? 됐죠? 그죠? 플러스 여기서 곱 완성수량 몇 개? 600개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요거다. 그죠? 말, 말. 항상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셔야 돼. 그죠? 우리가 기말 정후 구할 때는 기말 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왜냐하면은 100% 할 건지 완성도를 할 건지를 거기에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잖아. 그죠? 자, 문제 뭐 되겠습니까? 보세요.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완성도를 하란 말이죠. 기말이 몇 개입니까? 150개인데 완성도 50%잖아. 그럼 몇 개? 75개. 그죠? 분의 75. 계산하면 되잖아. 요 계산하니까 얼마? 이거 2909250 나누기 곱하기 675분의 75. 그죠? 요거 딱 이것도 저는 뭐 암산 안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나옵니다. 예, 323250. 계산하세요. 이거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곱하고 나누고. 제가 한번 좀 드릴게. 너무 좀 이래. 기자를 한다 하지 마시고. 이거 옛날 제가 이걸 암산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 숫자를 암산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 제가 한 10억까지 암산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주산 8단이었습니다. 전국에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주산 8단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암산했습니다. 전국대회, 뭐, 국기대도 나갔습니다. 제가 주산으로. 그래서 곱하고 나누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는 지금 자신 없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숫자 보면은 더하기 빼기 있죠. 그죠? 보통 10억 단위 숫자가 15줄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걸 거의 10초 만에 함산을 했거든요. 더하고. 10억짜리 나열 쭉된거 있잖아요. 15줄 있는 걸 갖다가 한 10초 만에 이제 우리가 합산을 이렇게 보고 계산 다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뭐 주산이 뭐 그렇게 지금 계산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저 때는 뭐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때는 주산이 좀 대단했습니다. 주산 가면 상당히 안한분 없죠. 그죠? 주산 굉장히 막 지금 컴퓨터 잘하는 정도로 그때는 뭐 주산이 굉장히 이제 이래 막 어디 가나 주산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우리 이거 다 했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주산 별로 뭐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여담입니다. 예. 자, 이래서 이제 우리 종합분과 계산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마칩니다. 예,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에 결합분과 계산을 해 드릴 겁니다. 523쪽이네, 그죠? 예, 결합분과 계산. 요 정도 제가 문제 풀이해 드리는 거 있죠, 그죠? 그 나머지 문제 풀지 마세요. 제가 풀이해 드리는 걸 자꾸 반복하세요. 왜냐면 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교재라 하는 거는 교재는 책은 이렇습니다. 기본서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시중 판매도 하기 때문에 조금 막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 회계 원리 부분에 대한 문제 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죠? 주택 관리사에 필요한 문제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문제가 많냐면 좀 이래 우리가 진열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양한 물건 갖다 놔야 소비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풀이해 드리는 거는 꼭 주택관리사에 필요한 문제만 풀이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풀이해 드리는 것만 문제 푸세요. 알겠죠? 그걸 반복해서 푸시면 요거 우리 교재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문제지 풀이합니다. 문제지 그때 문제 많은 문제 풉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기출 문제도 풀고 예산 문제도 풀고 할 거니까. 또 제가 프린트물도 내드릴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도 실제 또 시험도 볼수 있도록 문제 내드릴 테니까 문제 욕심은 절대 내지 마세요. 지금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시죠? 기본을 자꾸 반복해서 풀어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뒷장, 그 결합원과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